미술계 메신저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뉴스 8월 14일, 15일, 16일. 네. 8월 14일 뉴시스 전국 290곳서 2023 미술 주간 예경 미술 여행 등 소개 페이지 개설. 네. 해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열리고 있죠.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미술관, 화랑, 비엔날레, 아트페어에서 290여 개 전시기관과 함께한다. 미술 주간 행사. 네. 한국경제. 천과 실로 지은 한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서도. 다큐 움직이는 집들 공개. 지금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도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CGV에 등장했다. CJ문화재단이 제작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서도의 움직이는 집들 상영회 겸 대담을 위해서 다큐가 끝난 뒤 서도는 관객 앞에 섰다. 네, 한겨레신문. 사랑의 실체 담은 가족상 절제의 표현. 김동우 조각가 돌조각 근작전. 한국 조각계의 거장 권진규의 제자. 인사동 JH 갤러리에서 초대전. 네, 8월 14일 문화일보. 키아 프리즈 대목 잡아라. 미술계 대형 전시 릴레이. 4달 개막. 큰손들. 서울 집결. 리움 등 인기 작가 기획전 눈길. 학고재 신진 작가 등용문 자처. 문화일보 장재선 기자의 후임 유승목 기자. 젊은 기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의경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뒤섞인 회화, 독일 작가 마르틴 그로스 국내 첫 개인전 드림파일 9월 16일까지 파운드리 서울. 동아일보 잊혀진 작가 임근홍 작품 40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1세대 서양화가 1950년 월북 서울 예화랑에서 4달 26일까지, 네, 이미 많이 보도가 됐죠. 두 달간 예화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강원일보 제8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 노원이 서울에서 개인전. 네. 그림으로 현실을 발현해 올해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인 노원희 작가가 아르코 미술관에서 8월 12일부터 전시가 열립니다. 연합뉴스 서울 비엔날레 개막 포럼 4달 개최 고밀 도시 미래 건축 모색. 서울시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회 서울 도시 건축 개막 포럼을 연다. 네, 조선일보. 22세 미국 병사 보급품 상자에 그렸던 6.25 참상 70년 만에 한국에 왔다. 미대생으로 참전했던 스트링햄. 담배 치약 상자에 그린 60여 점 낯선 친구 학극 특별전시. 네. 10월
1일까지 전쟁기념관 2층 전쟁 아카이브 센터 도서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국경제. 투병 중에도 분노치 않았다. 미국 추상화의 거장 브라이스 마돈이 1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8월 15일 세계일보. 태평양 전대 사망 조선인 군인 명부 확인. 국사 편찬위 일본 정부 자료 발굴. 행방 불명 군속 등 상세히 기록. 많은 곳에 보도가 됐는데요. 을미사변 일어난 경복궁 건청궁 특별 개방 오늘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 고종 명성황후 생활실 소개. 세계일보. 스페이스 도슨트 방승환의 건축 진담. 바오로 지은 바우지움 미술관. 여러 겹의 돌담으로 쌓인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 강원도 고성의 2015년에 건립한 사립미술관. 바위 지역 사투리 바우와 뮤지엄의 합성어. 아시나요? 바우지움 미술관. 네. 매일경제. 나라 요시토모의 소녀 3억에 나온다. 23일 K옥션 8월 경매 73억 원 규모 61.7품. 네. 연합뉴스. 국립 충주박물관 11월 첫 삽. 2026년에 완공. 단금공원 내 지상 3층 연면적 8,964제곱미터 규모. 조선일보. 오피니언 자작나무숲. 남겨진 그림 남겨진 사랑. 월북화가 있게 돼 임근홍 작품 아내가 굳게 지킨 덕에 세상 빛바. 칸딘스키 여인 민터 지하실에 칸딘스키 작품 숨겨 나치 탄압 비껴가. 인내와 믿음 강인한 고집 그 힘이 남겨진 그림과 사랑을 지켜냈다. 8월 16일 오늘 연합뉴스. 장욱진의 첫 가족 그림 가족 60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와. 네, 9월 덕수궁 미술관에서 장욱진 해고전에 공개. 네, 이 작품입니다. 발견 당시 모습. 배원정 학예연구사가 시오자와의 아들 부부를 찾아 일본 오사카 근교의 아뜨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배학의 연구사는 낡은 벽장 속 먼지를 뒤집어 쓴 작품을 직접 찾아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가를 설득해 이 작품을 구입했으며 보존 처리를 마친 후 장욱진 해고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60년간 행방묘연했던 장욱진의 가족. 일본집 낡은 벽장에서 발견. 네, 같은 내용입니다. 장욱진 최초의 가족도인 1955년작 가족 발굴. 네. 한국 경제. 네.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있죠. 9월을 향하여서. 서울은 세계의 미술 수도. 9월 도시 전체가 갤러리로. 내달 6일에서 9일 프리즈 키아프. 도심 곳곳 서울 아트
스마트 위크도 개최, DDP 222m 외벽의 미디어 아트. 네. 동아일보, 키아프 프리즈 기간, 한국 차세대 작가 소개전 네 곳에서 열려, 해외 미술 관계자 8천여 명 방한, 다양한 한국 작가들과 연결고리 마련. 한국경제, 갤러리 영역 침범한 필립스, 세계 3대 경매 업체, 미술 시장 300년 불문율 깼다. 갤러리가 전담했던 작가 발굴, SNS 시대에 열리자 경매사도 진출. 서울경제, 해외 컬렉터 사로잡을 독창적 초상과 추상. 학고제 네 달 프리즈 앞두고 신진 작가 이인전, 이우성, 여기 앉아보세요. 지근욱, 하드보일드 브리즈. 문화일보, 단순한 인물 대 정제단 선긋기, 실존 향한 두 접근, 신진 작가 이우성, 지근욱, 키아 프리즈 앞두고 개인전, 학고제. 한겨레, 평생을 진실되게 진실을 그렸다. 베트남 출신 78살 홍도딘, 투명한 색상 바탕의 섬세한 선, 잠잠하면서도 묵직한 풍경. 네. 지난해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고래로 박물관실 이어갔고, 올해 4월과 6월에는 14회 광주 비엔날레도 초청했던 작가. 세계일보,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 내달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막. 네, 서울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형형 색색 슬로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출입구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 하트 스마일 픽토그램 적용, 오세훈 글로벌 톱5 도시 도약.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